제가 바르고 이거거든요? 명품이에요. 못 버려. 고이고이 모실 게 따로 있죠, 지금. 유통기한을 꼭 보셔야 돼요. 정말요? 네. 이게 한 12년 정도? 뭐 여기 보니까 유통기한 안 써 있는데요, 뭐. 아니, 유통기한이 어디 써 있는데요? 뒤에 보시면, 자, 네. 제품들에 찾아보시면 우리나라 제품들은 그래도 비교적 네. 잘 써있죠? 네. 잘 보이시죠? 그렇죠. 네. 근데요, 선생님, 이 한국 제품은 저희가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연월 1순으로 적어놓잖아요. 네. 근데 외국 제품들은 정말 유통기한이 다 제각각이라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. 외국 제품들은 표기법이 좀 여러 가지예요. 네. 네.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을 바를 경우에 이로 인한 자극성 피부염이나 세균으로 인한 염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. 이러한 경우 피부는 빨개지거나 가려워지거나 따가움 증상 같은 이런 피부염의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. 그리고 여름철에는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다고 해도 네. 결국 기능성 화장품들, 비타민C, 뭐 레티놀 네. 이런 성분들은 특히 고온이라든지 햇빛 내리쬐는 직사광선 이 아래 있으면 실제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다고 해도 변질이 되기가 쉽고요. 이런 게 다 무엇일까요? 이런 게. 이 샘플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요. 왜요? 찾아보세요. 유통기한. 유통기한이요? 유통기한. 이런 제품처럼 없는 제품이 훨씬 많아요. 아... 유통기한이 지나서 그 기능을 못하는 것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네. 피부 트러블을 유발시킬 수 있어요. 그래서 샘플 너무 이렇게 쟁이는 거 좋아하시는 것은 네, 피부에 위험할 수 있고요. 눈 주변은 대단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섀도우가 유통기한이 지나게 되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런데 이러한 아이섀도우를 가루 상태로 만들어서 투명 매니큐어와 섞어주게 되면 예쁜 컬러의 매니큐어로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.